일단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기네들 협회끼리 이런 분류로 나누겠다라고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SAE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와 있는 대로요. SA 신분류, 그 다음에 API 구분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AE 분류는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뭐에 따라서 점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SA 신분류는 미국 자동차 기술 그리고 제로 시험 석유 협회 같이 조인해 가지고 사용하자라고 좀 여러 단체가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좀 범용화돼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분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PI 구분류가 있어요. API를 구분류는 미국 석유협회에서 단독적으로 자동차 운전 조건입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 분류한 기준이다. 그래서 API 운전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API 분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뭐다? SA 신분류. 자, 그 다음에 점도에 따라 분류한 것은 SAE 분류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SA 신분류, 그 다음에 API 구분류. 이 분류를 사용되는 조건으로, 이건 뭐 일단은 운전 조건에 대해서는 그 API 구분류에서 하는 거지만,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일단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라 함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 그 운행하는 환경 자체가 저온도, 너무 저온도 아니고 너무 고온도 아니, 자동차 엔진이 적정하다고 좋아하는 온도 있잖아요. 그 엔진 정상 작동 온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운행 조건일 때는 뭐 좋은 조건이다. 엔진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 조건은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은 조건. 뭐 엔진 컨트롤이 제어가 엔진 온도에서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제어될 수 있는 조건 정도가 중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쁜 조건은 이제 이게 엔진 입장에서는 악조건인 거죠. 가속을 주로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도로가 밀리는, 그리고 지열이 많은 곳에서 저속 주행을 계속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오일 입장에서는 나쁜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